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이장 전국 대표음력 부산지부장 권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노동자로서 여러분께 우리 부산시민 분들께 말씀드리려 올라왔습니다. 탄압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노동자를 제일 많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이제는 택배노조, 노조까지 핵의정부를 들여다 보려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택배노조, 왜 이렇게 이 세 개 노조를 먼저 탄압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노조는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 사업자로 불리면 사업자로 불리고, 정권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노동자라면 또 노동자로 불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건설노조는 사용자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가 당당하게 노조법에 맞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재물임금을 시간에 맞게 지급해라 라고 당당해서 현장에 체불임금이 사라졌습니다. 노가다, 장씨, 김씨 이렇게 말하던 현장이 이제는 건설노동자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은 정말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놈의 윤석열은 조폭 대로선 건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설노동자가 조직폭력배입니까? 아니요. 네, 조직폭력배는 힘을 써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건설노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설노동자를 위해서 한 땀 한 땀 한 방울 한 방울 노동을 하면서 우리의 권리들을 찾아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도 없는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민주노총은 저희 노동자들은 단결이 바로 승리의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몸소 체득하고 있습니다. 네, 단결, 그 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이 탄압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가겠느냐? 7월 총파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 택배노동자 이렇게 따로 싸우지 말자.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단 120만이 노동자로 단결하여 힘있게 투쟁하자라고 우리는 지금 결심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7월이 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우리 노동중심의 대한정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울어진 법과 제도를 바로잡자는 게 또 하나의 저희의 전략입니다. 민주노총으로 모든 진보정당들이 모여서 반드시 기울어진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민주노총이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가 해고를 한번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해고를 당했는데 제가 택배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잖아요. 정말 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더라고요. 정말 법으로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촛불을 드는 것도
이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의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촛불을 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네. 우리 정치 권력, 노동자, 서민,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촛불을 든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 민주노총이 함정이면